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큰 상을 받을 때 혹은 어떤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의 특별한 만남, 인생의 전환기 그런 데가 있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뭐 대학을 입학하는 그날이라든가 보면 결혼식하는 그날, 첫 아이를 얻은 날, 이런 날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죠. 물론 그런 날이 중요한 날이고 기념할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날로만 삼지 말고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날로 만들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게 중요하죠.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최고로 만들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지혜로운 자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지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이라 일컫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삽니다.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위대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사가 잘 돼서 최고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그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시간,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리며 사는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사는 것은 정말 헛수고를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 시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것을 찾거나 염려하는 것,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최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8편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그 시간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간, 문제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할 것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 중에 하나, 똑같은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내가 깨달을까, 만날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할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이 예배 시간은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요, 말씀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미래의 비전이 있고요, 앞날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오늘 애굽에서 생긴 일을 하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한 가지 잘 아는 사건을 돌아보는데요. 바로 출애굽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죠. 그 백성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귀중한 손님으로 그 가족들이 전부가 들어갔고 거기서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정권이 바뀌고 요셉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 모르는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손님으로 갔던 가장 중요한 손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학대합니다. 종을 삼습니다. 바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쇠퇴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 맞서서 결국은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학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을 본문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십니까? 출애굽기 8장 2절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뻑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점점 증가하는 개구리 떼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참 굉장히 희극적이잖아요. 재앙을 보내리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맹수들을 총동원시켜야 재앙 같잖아요. 곳곳마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들이 나타나고 산림 속에서 숨어 살던 맹수들이 총동원돼서 다 핥히고 찢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개구리 몇 마리 나타나면 두려워 떨고 막 사시나무 떨듯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 개구리야 그러고 아 재밌게 생겼네 그러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나일강에서 계속 번식하여 꾸역꾸역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집에도 침실에도 화덕에도 떡반죽으로 다 들어갑니다. 개구리 때문에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들이 다 울어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동네 이거 잘 알잖아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어떤지. 몇 마리만 울면 아주 목가적입니다.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개구리 떼가 곳곳마다 울어대면 잘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가 막 죽였을 겁니다. 죽여도 증가하는 수가 줄지 않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나라의 통치가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대하며 학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던 바로와 그의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는요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8장 7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로 개구리를 더 불러올렸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개구리를 증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나도 개구리 올라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올라오게는 할 수 있어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최초에 나온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가 저지른 죄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억지로 요술을 통해서 술법을 통해서 개구리를 더 만들 수는 있지만 물러가게 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모세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리까?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서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니라.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개구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모든 것이 마비됐는데 그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없애주셔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에서 나온 그 재앙임을 분명히 시인했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 한마디는 뭡니까? 내일이니라. 개구리 때문에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내일이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루 더 버티면 개구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인지 나도 의심스럽다. 시간을 정해서 진짜 그런지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좀 더 버텨서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그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즉시 항복하기보다 하루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임한 모든 환난들, 그 이후의 환난들을 다 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한 문제이다 깨닫고 분별이 온다면 그 즉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같이 사귀다가 한번 술을 떡대도록 먹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때려요. 자기를 막 때리고 학대해요. 그러다 술이 깨면 너무 미안하니까 잘해줘요. 선물도 주고 잘해줍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당장 헤어지세요. 집으로 개 못 줍니다. 저는 아주 단순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만난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선물도 자주 해줬다는 거예요.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바뀔까요?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며칠만 더 만나보고요. 그러다가 맞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 탓만 할 것이 없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파괴적 행동이고 하나님이 즉시 끊으라고 하셨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이 오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이니라, 내일 할 것이니라 미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독적 행동이 있어요. 너무 인터넷을 많이 보느라 일상이 안 돼요. 텔레비전 너무 보느라 정말 필요한 일도 못해요. 도박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카드를 긁으면서 낭비하다가 매일매일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럼 내 인생 망가뜨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이니라가 아니라 오늘 당장 회개하고 카드는 잘라버리고 나의 행동을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니라 미뤄요. 개구리와 함께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미뤄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코로나에 참 보면 여러 피해에 대한 뉴스 나오는데 이건 피해가 아니라 희소식 비슷한 건데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태백 정선 쪽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 태백 지역에 경제가 안 돌아와서 걱정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야, 이 기자가 좀 이상한 인간이네.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떤 뉴스를 해야 됩니까? 정선의 카지노가 문을 닫아서 도박 중독자들이 여기 못 와가지고 오히려 이 중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비극 속에 희극이 숨어있다 생각하는데 중독자들에게 못 가잖아요. 몇 달 동안 자기가 정말로 잘 결단하고 끊으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들어간다 이것만 써놨어요. 기자의 시각이 참 이상하다. 두 가지 함께 써야 돼요. 경제가 안 돌아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매여서 중독되어서 노임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끊어질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은 그 순간 돌이켜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계속 미루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희망적 단어이면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랍니다. 정말 그래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희망을 주는 단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요
재정 낭비, 시간 낭비, 관계 손상,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탄 나라에 표어가 있대요. 그 사탄 나라에 딱 입구에다 딱 써놨는데 딱 내자입니다. 내일 하자라고 써있답니다. 개구리와 하루만 더 지내보고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 그 즉시 돌이켜서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장래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하루 동안에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조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때에 과거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미래는 희망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종족과 특징이 뭐냐면요, 장소에 국한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시간을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고 그 앞에서만 자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만듭니다. 안식일, 구별된 날, 절기,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깨달음 주셨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결단하는 것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유대인의 하루는요 일출이 아니라 일몰 때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일몰 때 어떤 걸 합니까? 일하지 않고 쉽니다. 주님한테 안식합니다.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나는 잠자리 들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때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요. 내가 잘 때 밀물과 썰물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가 잘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잠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보다 더 큰 부담이 잠빚이래요. 매년 2만 4천 명 정도가 졸음운전으로 죽는답니다. 세계적으로 잘 쉴 수 있는 게 하나님 축복인데 우리는 잘 때와 깰 때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안심하며 자는 것 우리 일상 아닙니까? 로렌스 형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바람을 가진 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항해를 계속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고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잔 사람이 깨어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잘 때도 함께 없어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며 살도록 나의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늘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즉시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십니다. 아니다, 돌이켜라, 잘못됐다, 내 안에 뭔가 부담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할 때에 그때를 기도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죄악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와 짝하여서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아침에 씻듯이 계속 씻어내는 정결한 삶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침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것을 나게 하셨다, 주 앞에 감사하며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의 양식도 될 뿐만 아니라 영의 기쁨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먹을 때, 길 갈 때, 잘 때, 심지어 배설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내 영혼의 양식 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에너지와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일깨워져서 이 험한 세상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일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힘내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다가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막히는 것 같을 때, 길 가다가 걸음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길 갈 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래고래 소리질러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발걸음 멈췄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멈췄지만 예수님 방해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갈 때 18년 동안 혈루증 가는 여인이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식사할 때 죄인 된 여인 기름을 부어서 그 잔치의 자리를 좀 특이하게 만들었지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일상의 삶이 멈추었어요. 힘들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삶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해받았어요. 우리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온 세계를 향하여 깨우치게 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들으면, 그것을 분명히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는요, 미래를 향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소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바꿔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모두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린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단 같은 것들을 틈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번성할 때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다른 것과 정말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이 코로나 이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부흥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와 더불어 하루하루 버티면서 에이 하루도 버틸 수 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당장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어서 이전과 이후와 다른 나의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각자의 사람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날 도우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돌이킴과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런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